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야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아버지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그러는 너 자식이라는 게 어? 부모 뒤통수 치려고 재단 비닐을 캐고 다녀? 그냥 나가. 그걸 던지면 어떡해? 그걸! 난 이제 어떻게 하라고! 그러니까!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가라고! 미랑 말고는 답이 없다. 주장모한테 사정사정해서 받아온 거야. 유전자 감식하고 사망 신고까지 기록받자 일주일이야. 그 안에 무조건 미랑에서 돈부터 찾아. 계좌 주인이 황태수인데 사망 처리되면 그냥 그 돈도 다 죽는 거야. 와. 아, 아버지.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이만 못한 아들 그냥 연끈차 이거잖아요. 그죠? DNA 넘겼겠다. 이제 난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뭡니까? 그죠? 내가 네 돈이라도 찾아주겠다고 그 주상무 그 오만한 계집애한테 액을 부끄러워서 받아온 거잖아. 그 이럴 시간 없어. 빨리 출발해. 야, 가만 보면 아들보다 그 여자를 더 믿으신 것 같아. 왜 해전왕이 아니고 평택 아닐까? 아버지, 나 아직 조사 중인 거 잊으셨죠? 해전시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도주로 간주된다고. 하연주가 파놓은 함정이잖아요. 당장 지가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나 잡아 쳐놓고 시간 끌려온 거잖아, 지금. 아, 아버지, 됐어요. 제 살 길 제가 찾겠습니다. 아버지가 아버지 살 길 찾은 것처럼 잘 지내세요. 명예 잘 지키시고요. 남아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. 성재야,